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너무 열심히 연습하셨는데, 네. 어우, 먼저 하실까요? 네. 우리 기타는 어떻게 치시게 된 거세요? 아, 그냥 동아리에서 좀. 아, 네. 저는 처음에 동아리에서 치다가 이제 일하면서 좀 치다가 이제 또 친구들이랑 하려고. 아, 친구들 하고? 네. 멤버는 지금 구해서 치신 거고요? 네. 구해는 놨는데 모이기 때문에. 제가, 아, 그렇죠. 제가 그래서 뭐지 먼저 준비해놓고. 아, 네. 이렇게. 대학생을 하시면서 밴드 동아리 하다가 또 좀 지나서 사회적으로 좀 안정되고 나면 이렇게 다시 시작하시려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실 왔다 갔다 해서 좀 있으면 다시 밴드 하려고 하는데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친구 있으시고 결혼하셨어요? 여자친구 있으시고 오늘 재밌게 놀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김민수 학생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다음은요. 우리 중학생 최연소입니다. 오늘 나온 학생 중에서 최연소 학생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드럼 뭐 한 얼마 정도 배우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했어요. 지금 몇 학년인데? 중학교 4학년 올라가요. 중학교 4학년 올라가면 17살? 16살. 16살이요? 내가 애가 빨리 나서 이런 애가 있었겠네요. 아, 참 마음이 많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어느 중학교예요? 성광중학교. 우리 성광중학교. 선배! 네, 성광라인이셨는데. 아.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은요 다 학연지연이죠. 그래요. 어떻게 계속 드럼을 치고 뭐 장래로 생각 중이신 거예요? 취미로. 취미로 계속. 네, 맞습니다. 취미로 하시다가 또 실력이 는다면 또 뭐 그 전문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계속 이렇게 취미로 하면 스무 살 때쯤 되면 또 아까 형님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 가면 드럼이 금드럼입니다. 드럼은 없어서 착각한 거예요. 대학교 가면 드럼 하자고 하는 사람들 엄청 많을 겁니다. 그때 인기가 있을 거니까 그때를 생각하고 열심히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럼의 양희경 학생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음 팀 세팅 다 되셨나요? 다음 팀은요 우리 김성수 학생이라고, 강성수 학생이라고 제가 부르기는 성수님의 저랑 친한 형님인데, 네, 적혀 있는 것도 읽어드릴게요. 예술치료 재활심리 쪽을 일을 함. 고민 있을 때 좋은 상담자, 정말 좋은 상담자입니다. 얼마나 포근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사람을 만나시는지. 드럼도 아마 그렇게 안정적으로 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무대로 모실게요.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 돌고 돌고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해가 지고 해가 지면
최성준님의 드럼 도면이었습니다.